그리고 선동열과 4번 타자 기호하라의 맞대결. 방망이 위쪽에 걸린 타구 관중석에 떨어졌습니다. 저희 1학년 때 3학년이에요. 말을 하자면은 네. 그렇죠. 네, 고등학교 1학년 때 3학년인데 참 저희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죠. 아, 기요하라 가즈이로 현재 야구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고 통산 홈런이 525개의 홈런을 그렇죠. 기록했습니다. 지금 이승엽 선수가 네. 499개인데요. 얼마나 대단한 수치입니까. 아, 정말 힘이 좋은 타자예요. 뭐 전성기 때는 대충만 맞아도 그렇죠. 힘으로 밀고 나가서 홈런을 치고요. 저 선수가 150m를 쳤던 경험이 많죠. 네. 저 도쿄돔에 이제 그 간판 있죠. 네. 이승엽 선수가 맞춰서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뭐 기아라 선수도 간판에 이제 타구를 맞히고. 근데 펀치력은 힘으로서는 기아라 선수를 따라갈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. 네. 이 선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이브 황금 시대 때 4번 타자 역할을 했었거든요. 네. 원볼 투스타 핫스윙. 방망이가 허공을 가르면서 기요하라를 삼진으로 처리하는 선동열입니다. 은퇴한 선수가 선동열 선수의 그 변화골 치기는 네. 쉽지 않죠. 카브였는데요. 5번 투자 스폴트가 브라이트니 핫스윙 이후에 기요하라의 쓴 웃음까지. 네.